게스트는 좀 피곤을 풀어줄 만한 그런 게스트라고 들었는데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강세민 씨!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점을 바라봤던 부산에서 택배로 내려왔다는 승현이. 네. 막상 이렇게 이러고 왔습니다. 털보 라디오 나왔다고 소감 인사 한번. 네, 저는 지금 털보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얘기 중이고요. 네, 사랑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음악 같은 게 뭔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음악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제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출근하시다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더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노래? 승현아, 근데 벌써 네 마음을, 네 노래를 듣고 따뜻해하는 여고생들이 10만 명이 넘을걸? 맞아. 자, 아무튼 우리 이쯤에서 우리 승현이의 또, 또 우리 무반주 생생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란 걸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왜? 승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또 이거 하러 가야 되죠? 아쉽네. 앞으로 이제 계획. 제가 락 스타일이긴 한데 음역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저는 락도 하고 시드폴 그런 노래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기념적인 승현이를 빨리 다음 촬영장으로 보냅시다. 보람 씨. 그래요. 자, 승현아, 우리 대한민국 이 젊은 피를 위하여 화이트 한번 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